안녕하세요. 장사건 프로입니다. 대기줄도 세웠고 나름 지역 맛집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찰나 뜬금없는 공격으로 오픈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장님이 계신데요.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장사는 노력만으로는 절대 잘할 수 없다 였어요.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. 이 사장님은 과거 한바식당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어요. 한바는 공사장에서 인부들 밥을 해주는 그런 식당이죠. 한바도 예전에는 좋은 공사장에 잘만 들어간다면 돈을 꽤나 벌었지만 요즘은 경쟁이 참 치열하기도 하고 예전만큼은 그리 수익이 잘 안 나온다고 해요. 아무래도 비일비재했던 청탁도 많이 줄었고 또 인부들의 입도 고급이 되어버려서 뭐 재료 원가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게다가 워낙 주변에 밥집이 많으니까 정말 시가지와 멀리 떨어진 공사장 아니고서야 주변 식당에서 그냥 대놓고 밥을 먹는 게 통상 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한바 식당을 접은 이유도 있는데 한바를 할 때 전라도 쪽을 갔다가 한 프랜차이즈 뷔페 한 식당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이게 길게 줄을 서서 사람들이 식당에 입장하는 걸 목격하게 된 거죠. 좌석 역시 200개는 좋게 되는 대형이었고 1인당 7,000원이었으니까 1회전만 해도 140만원, 뭐 저녁 장사까지 치면 1매출 200은 좋게 나온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. 그리고 고향인 돌아와서 해당 프랜차이즈에 문의를 하고 오픈을 결심하게 돼요. 뭐 여기서 사장님이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.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적어도 1억 5천은 필요했고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 1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차릴 수 있다는 걸 여러 발품을 팔면서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아예 프랜차이즈를 표방하는 개인 한식 뷔페집을 차리게 됩니다. 이 사장님은 여기서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세이브를 한 거예요. 본인이 직접 다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뭐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주방 짓기도 모조리 알아서 샀으니까요. 칭찬할 만하죠. 그리고 오픈하고 장사도 잘 됐어요. 이 사장님 전략이 좋았는데요. 전라도에서 본 그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집의 메뉴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. 그리고 인터넷으로 매번 다른 프랜차이즈 한식 뷔페집들의 메뉴를 검색하고 그걸 토대로 구성을 계속 바꾼 거죠. 뭐 사실 한식 뷔페가 한번 가고 나면 다음에 다시 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. 그런데 사장님의 가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. 점심때는 늘 줄을 섰어야 됐으니까요. 이틀 연속으로 오는 손님도 많았고 특히나 이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 가게가 있었던지라 장거리 뛰기 직전에 기사분들 그리고 나들이 가족 손님도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어이없는 곳에서 생겨버리게 돼요.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맞은편에 전라도에서 본 그 프랜차이즈 한정식집이 들어오게 된 거죠.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처음에 사장님이 본사에 문의를 하고 미팅을 할 때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다 줬다고 했거든요. 뭐 거기에서 본사 담당자들이 꾸준히 관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. 아니 뭐 스토커도 아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 없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간간이 있었거든요. 제 입장에서도 그렇더라도 이 개인정보를 떠나서 어디서 장사를 할지 뭐 상권조사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계속 지켜보지 않았더라도 간간이 알아만 봐도 사장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거였겠죠. 본사에서 해당 지역에서 가맹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았거나 아니면 우연찮게도 마침 같은 지역의 사람이 가맹 문의를 하니까 올커니 하고 차려준 거겠죠. 뭐 손님 빼앗아 먹기 또는 아예 무너뜨려 버리기인 거죠. 사장님은 처음에는 그리 큰 걱정은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바로 옆도 아니고 맞은편이었고 뭐 가로지르는 건널목도 없었으니까요. 게다가 기존에 1년간 장사를 하면서 쌓아온 단골도 많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. 크게 걱정이 안 됐던 거죠.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이 조금 줄었다가 뭐 신규로 오픈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랍니다. 그쪽으로 한 번 간 손님들이 다시는 사장님의 가게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. 뭐 뒤늦게 사장님이 그 식당에 가봤더니 아뿔싸 이 자기가 손님이라도 자기네 가게보다는 여길 더 오고 싶을 거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.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퀄리티였다고 해요. 가격이 중간에 한 번 올라서 같은 8,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김치도 물론 뭐 같은 중국산 공장 제품이지만 맛이 훨씬 있었고 마침 그날 나온 닭강정을 먹고는 아를 계속 외쳤다고 하더라고요. 속으로. 퀄리티가 남달랐던 거죠. 예를 들면 닭강정을 손수 하나하나 다 만들지 못하니까 이 공장 제품 써야 하는데 사장님이 쓴 닭강정은 닭 함유율이 뭐 40%에서 50%라면 20건 70% 짜리였다는 거죠. 뭐 이건 퍼센트까지 알아맞추지 못하겠지만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같은 브라질산 냉동닭을 쓰겠지만 확실히 식감에서 차이가 나는 게 맞거든요. 그런 메뉴들이 몇 개씩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.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프랜차이즈 식당만의 아이덴티티였는데요. 그 식당의 인테리어가 사실상 들어서면서부터 참패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하셨어요.
있었어요. 너무나 고급져 보였다는 얘기죠. 이 사장님의 가게는 그냥 일반 한식을 파는 가게라고 치자면 여기는 은은한 노란색 조명에 건강한 산채나물 냄새가 물씬 풍기는 뭐 그런 분위기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들어서자마자 오늘은 고급진 한정식 요리를 마음껏 먹는 날이니 꼭 손을 씻어주세요 라는 재치있는 문구와 세련된 세면대가 이렇게 떡하니 있었으니까 무언가 이렇게 한 대 빵 하고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객 정리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메뉴를 준다는 거였어요. 프랜차이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태블릿으로 8,000원당 스탬프를 하나 발급을 해주고 이게 두 개이면 뭐 계란 후라이를 준다거나 세 개이면 계란찜을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뭐 단계별로 서비스 음식을 주는 거였어요. 그런데 이건 사장님도 기존 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주곤 했는데 중요한 건 스탬프 발급 형식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시간이 남을 때는 주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오늘은 왜 계란 후라이 안 줄까? 뭐 계란찜 좀 하나 달라고 해볼까를 생각했었다는 거겠죠. 반대로 여기는 스탬프가 있으면 당당히 달라고도 할 수 있고 아예 매니저라는 분이 성결제를 받으면서 보통 이제 뷔페 식당 성결제를 하잖아요. 그때 스탬프를 적립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니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사장님이 폐업을 감행해야 했던 건 위에 세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. 사장님도 과연 저 프랜차이즈 식당이 저렇게 해서 남을까를 계속 고민했었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자기보다 좀 더 질 좋은 걸 쓰는 메뉴가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. 뭐 본인도 줄이고 줄여서 마진을 최소한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저 집은 재살깎기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런데 워낙 손님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하루는 가게를 마치고 맞은편 가게를 찾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해당 식당 사장님한테 뭐 염치 없지만 이래저래 해서 뭐 왔다 그래서 좀 힘들다 당신도 안 남지 않냐 하면서 하소연을 솔직 담백하게 했다고 했는데 맞은편 식당 사장님이 한 말이 참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.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 7,000원을 받아도 남아요 사장님이라고 했거든요. 여기서 사장님은 아 내가 상대할 것이 아니구나를 느꼈고 마침 근처에 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예 한바식당으로 다시 식당을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. 자, 이 사장님의 조기 폐업의 원인은 경쟁 때문이었죠. 무서운 경쟁 상대가 들어왔던 거예요. 그런데 그게 하필 프랜차이즈였단 말이죠.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 돈만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아요. 양도 좀 적고. 그리고 점주는 남지 않는 구조로 돌아가는 회사라는 그런 생각도 팽배하죠.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. 앞선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닭강정이 들어오는 단가 자체가 70% 합류율과 50% 합류율이 같았으니까 이 사장님이 퀄리티 면에서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. 프랜차이즈도 종류가 참 많죠.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들이 다 살아남는 방법들이 다들 제 각각이에요. 예전에는 인테리어로 남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류로 남겨 먹었죠. 그런데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되면서 이제 물류로도 잘 못 남겨요. 이 점주들이 얼마나 빠삭한데요.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본사께 비싸면 아예 주문을 안 해요. 인터넷이나 뭐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사지. 그럼 본사에서는 이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터치하다가 안 되면 또 폐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. 근데 폐점시키면 본사 손해니까 폐점도 잘 못 시켜요. 이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말이죠. 그래도 로열티는 꾸준히 나오니까요. 몇몇 물품들은 꾸준히 또 사용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웃긴 게 또 그렇게 사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발품을 팔고 다니는 사장님들이 또 장사를 잘해요.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. 비용 절감을 그렇게 잘한다는 말이에요. 물론 이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순 없는 부분이긴 해요. 확실히. 어쨌든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려면 일단 본사가 투명해야겠죠. 그리고 대량 구입의 장점 점주들에게도 저런 식으로 돌려주는 부분을 충분히 보여야 돼요. 모든 물품들에 있어서 다 싸게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 식재료들은 충분히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. 폐업하고 다시 한바의 길로 들어선 사장님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뭐 프랜차이즈라고 다 나쁜 놈들만 있다라는 인식을 바꿔준 좋은 계기가 된 사례이기도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. 해당 프랜차이즈가 아직까지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게요.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니까요. 다만 좋은 프랜차이즈, 점주들과 오래가는 프랜차이즈들은 확실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제 주변에도 좋은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. 브랜드를 볼 줄 아는 눈, 그거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상 건프로였습니다.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